네, 레코딩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며칠이죠? 5월 26일이죠. 5월 20, 아, 6월 1일이구나. 죄송합니다. 6월 1일 그 토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류진수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박진석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들어오시기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답연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정빈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답연수, 적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질문은 두 개인데요. 함수의 그 오목성과 분목성, 저희하는 파트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 개를 주문을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게좀 많긴 했었는데 그걸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급한 대로 두 개만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함수의 오목성과 그 분목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써놓은 그 식이 그 식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저는 함수의 오목성과 분목성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밑에 제가 첨부해드린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위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좀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질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 예.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곡선 상위에 점 a라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점을 접하는 그 접선이 ab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정의역 내에 어떤 임의의 점인 u라는 것이 있는데 그 u에서의 그 함수의 높이 그 fu가 이렇게 지금 그래프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x값이 u에서 엡실론 쪽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었을 때이 곡선이 오목한 형태로 그려지려고 한다 오목한 형태로 그려지려면 접선으로 그어놓은 AB, 접선 AB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면서 결국에는 그 곡선 상에 있는 그점 C, C 쪽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 C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접선에 있는 점 B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이 호 AC를 쫙 펼치게 되면 이게 직선의 모양이 될 것인데, 그러면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성분 A와 성분 AC의 길이는 성분 AB의 길이와 같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식으로 써놓은 게그 그래프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것이 이거든요. 그래서 성분 AC의 길이와 그다음 성분 AB의 깊이가 같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 이 식을 토대로 해서 위에 있는 그 오목성과 분목성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 혹시 제가 이거 제대로 전달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중간에 조금 표현이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대략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간의 오목성, 볼록성 정의하고 있는 그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에서 그 F, 입실론이랑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변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기요, 여기. 그래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아는데 그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네네. 얘가 그래프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은, 네. 일단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상이한. 보통은 상이하는 안 쓰고 서로 다른이라고 많이 아, 씁니다. 예. 아,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굳이 한자로 안 써도 되는데 한자라고 쓰는 그런 경우 예.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서로 예, 다른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결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예. 얘가 뭔지부터 보면은 이거는 여기 U가 있고 V가 있고 그 다음에 FV 빼기 FU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U, XU가 있고 V, XV 다시 할게요. U, FU 그 다음에 V, FV가 있잖아요. 네. 방금 제가 두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U, FU고 그다음에 여기가 V, FV잖아요. 네.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A에서 C까지 갈때 A에서 C로 가는 동안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 기울기에 대한 공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분, 그 도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직관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얘기는 여기에서 기울기, 아,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점에서 기울기를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에서 기울기가 그 이후 점의 기울기보다 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U에서 시작하는 어떤 구간? U에서 시작하는 어떤 구간에 그 점들의 기울기 중에서 A에서 기울기가 최댓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V를 내가 어느 점으로 잡든 간에, U를 고정하고, V를 어느 점으로 잡든 간에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 작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게 이 식이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커지겠죠. X를 증가하면 증가시킬수록. 그러면 이 여기를 제가 U라고 고정을 하고 V를 어디를 잡든 간에 이 기울기가 이 U의 점에서의 기울기보다 클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이 부등호가 아마 반대가 될 거예요. 이 식이 설명하는 건 일단 그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걸 계산해 봤을 때이 식이 성립을 하더라. 그러니까 U를 고정하고 V를 아무 데나 잡아도 만약에 이 식이 성립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뭐 볼록이다, 오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 FU는 이 값이잖아요. 여기 값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만큼 U 빼기 V 이 간격만큼 간 거잖아요. 지금 요 식이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FU에서 U에서의 기울기만큼 이만큼 간 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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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로 도착한 이 B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B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보면은 좌변은 시점. 네, 좌변은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신호를 좀 써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밑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V는, 여기서 FV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사실은 정말 같은 식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등호, 그러니까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FV를 위에 부등호를 따가지고, FU 더하기 F 프라임 U U 빼기 V라고 써볼게요. V를, FU를 제가 저쪽으로 옮기면, FV 빼기 FU 부등호 F 프라임 U U 빼기 V가 되잖아요. 이게 아마 부호를 조금 맞춰줘야 될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 U 빼기 V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네,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부호는 한번 확인을 해서 바꿔줘야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이식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볼록이다라고 할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볼록인 구간, 어떤 그 그래프가 볼록인 구간 내에서는 아무 두 점이나 잡아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이 직선상에 있는 아무 점이나 이 원래 함수 곡선상에 있는 아무 점이나 비교했을 때 항상 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되게 대충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제가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임의의 x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uv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원래 여기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은 UV 구간에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은 UV 구간 내에서 임의의 x를 잡았을 때이 직선 상의 그 x좌표, 그러니까 x좌표가 x일 때이 함수 값이랑 여기 그냥 F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원래 곡선 상에 있는 요 F2랑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이게 더 크면은 그러면 우리가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어느 점을 잡더라도 항상 그래야 되고 우리 구간 내에 점을 이렇게 잡든 두 개를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성립을 하면은 그건 우리가 볼록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대가 성립하면 우리가 오목하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에 따라서 저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오목도 아니고 볼록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볼록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잡으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게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성립을 안 하죠. 그 얘기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약간 좀만 더 생각해봤으면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처음 접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아쉽네요. 그려놓고 보니까 저기를 네. 그려놨네요. 코끼리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머리 문제야. 아, 비슷한 것 같긴 하실. 남현우 아, 선생님 잘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저는 사실, 네, 안 보여서. 지금도 안 보이세요? 네, 그 업데이트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슬랙 글을 다시 보고 있고. 네네네. 슬랙을 보면서 보고 계시나요? 네, 왔다 갔다를 해서 좀 바로 못 따라가는. 네. 아마 다 아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질문도 같은 질문인가요? 아,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그 함수의 오목성과 볼록선 이제 정의하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볼록 함수랑 오목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볼록 집합인 정의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볼록 함수에 대한 개념이나, 뭐,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 그걸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두 개념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가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여놓은 게, 이제, 책에 있던 그 볼록 함수와 오목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이런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정의되어진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함수 fx가 볼록 함수라고 하면, 그 임의의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집합은 볼록 집합이 된다. 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그래프로 설명해 놓은 게 제가 아래 그 첨부해 놓은 그래프가 남윤 선생님, 지금은 보이시나요? 되겠습니다. 아, 전 이제 질문이가 이제 보입니다. 저는 안 제가 보여요. 이미지를 아. 방금 새로 딱 저기 캡처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볼록 집합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었거나 예전에 들었는데 까먹은 용어인 것 같은데요. 혹시 조교 선생님, 이거 볼록 집합이 뭔지 아시나요? 자리에 안 계시는 듯한데요? 뭔가 그리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 계시는. 응. 지금 이제 말을 이게 아마 볼록이 아닌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아마 볼록이 될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그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볼록 집합이, 여기서 말하는 볼록 집합은, 일단 fx가 볼록 함수라는 정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들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임의의 상수 k에 대해서 k보다 함수값이 k보다 작은 x값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런 것처럼 네, 어떤 k마다 그 k에 의존해서 주어지는 요 구간, 그러니까 정의역의 구간, 이 구간을 그냥 볼록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써먹으려고 볼록 집합을 정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게 성립할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것도 표기가 이렇게 쓰면은 좀안 맞을 것 같은 게, 이게 정의,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의 정의 자체가 K에 의존하는 거라서 여기 뭔가 K가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K가 들어가고 나면은 왠지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 같은데. S, 뭐, K, K1, 그다음에 요거 S, K2. 그러니까 K1, K2. K1보다 K2가 크거나 같으면은 SK1은 항상 SK2의 부분집합이 될것 같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정말로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은 요 K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범위가 더 커질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볼록 함수이기 때문에 왠지 이게 성립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이렇게. 그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아, 네네네. 해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들, 그 값들을 갖다가 이제 네.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역의 그 역상이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볼록 집합에 대해서 이거 말고 뭔가 설명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뭐 없던가요? 책에는?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그림, 요 그림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볼록 집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중 평균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벡터들의 가중 평균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아, 볼록 네. 집합 네, 볼록 집합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진 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이 책에서 이제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함수의 오목성과 볼록성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가중합이 아마 이 내용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네. 아까 조교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거 보면 이거는 볼록이 맞고 이건 볼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가중집합, 가중합으로 설명하는 게 아마 이거일 겁니다. 여기서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그 아무 두 개의 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은데 그때를 조금 해서 설명할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뭐 그냥 O라는 점이라고 치고요. 여기를 뭐 X1, 그다음에 여기를 X2라고 치면은 이 화살표. 제가 이걸 X2로, 이걸 Y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제가 Y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X에 A 더하기 1 빼기 A에 Y를 하면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A는 0부터 1까지. 이 화살표를 계산해 보면은 이 화살표가 어디 있냐면은 요 선상에 있어요. A를 바꾸면은 이 화살표가 이 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볼록이면은 모든 A에 대해서 이 화살표가 이 영역 있잖아요. 지금 이 영역이죠. 이 화살표의 끝이 이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선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어느 두 점을 잡아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게이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어느 두 점을 잡아도
그걸 직선으로 이었을 때그 직선이 이 영역 내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은 영역 내에 있지만,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은 여기가 영역 밖으로 벗어나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볼록 함수가 아닌, 요 지금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런 건 제목, 볼록이라고 제목 부르지 보시고.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볼록이어야만 하는, 아, 이유가 있냐고요? 볼록제법이, 왜이 개념이 거기서 등장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예전에 알려주셨, 뭐, 경영과 경제수학이었나요? 그런 책이었잖아요. 그책 맞습니다. 목차를 제가 한번 쓱 봤는데, 거의 최적화까지 설명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적화 문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적화 문제가 결국 어떤 거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것의 그러니까 최하점을 찾고 싶어요. 산으로 따지자면은 골짜기 맨 아래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공을 굴려보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을 여기다가 놔요. 그 다음에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서 기울기를 알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항상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은 기울기가 양의 값이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을 놔두면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공은 이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공이 이쪽으로 굴러간다는 얘기는 X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이 여기쯤 와야겠죠. 여전히 공이 기울기가 이쪽이네요. 계속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면은 이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공이. 그래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기울기 방향이 반대로 됐잖아요. 그럼 다시 공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느 한 점으로 가겠죠. 이게 실제로 일변수 함수에서 그 최저값을 찾을 최저값? 최소값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기울기 계산하고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새로운 점에서 기울기 계산하고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게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물론 가파르면 좀 많이 가고 완만하면 조금 덜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작을 여기서 했잖아요. 시작을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가 최소값을 찾았는데 시작을 만약에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에서 방향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길 찾고 싶었는데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역 최소값인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고요.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건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를 원해요. 로컬 미니멈을 특별히 원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원해요. 로컬 미니멈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글로벌 미니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린 글로벌 미니멈을 걱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찾고 싶은 데는 여긴데. 네네. 그런데 함수가 만약에 볼록 함수라면은 볼록 함수라면은 우린 글로벌 미니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컬 미니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아, 야, 로컬 미니멈 걱정할 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볼록 함수가 이거 볼록인가요? 오목인가요? 볼록이죠? 볼록. 네. 함수가 FX가 볼록이라면 볼록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는 이 여기에 걸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볼록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볼록이 확실히 아니거나 그러면 우리는 로컬 미니멈 걱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함수를 우리가 적당히 조작을 해서 컨벡스가 아닌 아 볼록이 아닌데 만약에 볼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나이스 하겠죠. 그래서 볼록과 오목함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볼록 집합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로컬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로컬 맥시멈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예외시키기 위해서 아니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볼록 집합에 대한 조건을 두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볼록이 아닌 함수를 내가 뭐 적당히 조작을 해서 볼록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조교 선생님 이 내용 그런 게 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뭐 어떻게요? 지금 이 함수가 컨벡스가 아니잖아요. 네. 컨벡스가 아닌데 이걸 뭐 정의역을 조작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이걸 컨벡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흘려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볼록한 함수를 만들 수만 있으면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 함수가 볼록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볼록과 오목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강성 선생님 얘기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결국 경제라는 곳이 경제 분야는 결국 뭔가 그 최대 효율이나 아니면 뭐 그런 값에 관심이 많잖아요. 최대한 효율을 내든 아니면 최대한 뭐 손해를 적게 하든 그런 것들을 할때 이제 이런 극대극소 값을 찾는 게 이런 미적분학이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최적화라던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쓰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경제 쪽에서 수학을 쓰는 수 있도록 뭔가 값들을 다 함수로 표현을 하니까 수학에서 쓰는 방법을 이제 미적분을 통해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 경제 분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번에 알려주셨던 그 책, 그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목차만 한번 쓱 봤을 때, 결국은 여기 뭐 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음함수 나오고, 여기 볼록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최적화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뭐, 이 블록칩팝의 개념도 그냥, 우선은, 이런, 블록함수, 오목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하나의 조건?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네네. 예,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네, 그러면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이번 주 질문은 해결이 되신 건가요? 아, 원래 사실 되게 더 많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가져와 버리면, 이 시간이 제 질문만 받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잘랐거든요, 사실. 추려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네네네. 계속 모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여쭤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는 네네. 그 저기 슬랙에다 올려주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네. 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몇개더 있었는데, 그건 좀 슬랙에다가 좀 올려놓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뉴진수 지난주에 하던 내용을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아 제, 저희가 우리가 일단 그 전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FTC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특히 일변수 함수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외워라고 배웠던 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정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는 지금 이게 12번째, 이게 아마 그 1기는 3번에 걸쳐서 했고 2기는 2번에 걸쳐서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횟수가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다변수에서의 적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다변수에서도 똑같이 FTC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떤 모습으로 성립을 할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은 모양은 아닐 텐데, 그럼 어떤 모양으로 성립을 할까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컬이나 다이버전스도 저는 아직 직관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사실 이 그림도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 박진서 선생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F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F는 지금 위에 어떤 이런 서피스가 있는 거고, 이런 서피스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각 점마다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있으니, 그레디언트는 R2에서 R2로 가는 상황인 건데,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그렸다는 게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은 다들 괜찮으세요? 이 선적분하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 선적분을 그냥 그 함수값의 선적분이 아니라, 그 그레디언트를 선적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원래 그 책에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제 생각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먼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게 예, 아이 이게 그림에 그 오해가 약간 있는 게 이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아. 차라리 그래.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이것만 없으면 돼요. 평면에 그려놓는 게. 아, 그럴 수 평면에 있겠네요. 그리면 돼요. 이것만 없으면 뭐 아무런
아무런 헷갈린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네요. 아, 네네네. 오히려 지축이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겠다. 네, 네네. 아직 인벤션 여기에 보니까.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뭐 설명, 직관적인 설명 같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레디언트가 점을 받으면 그 점에서 이제 어떤 붙어 있는 벡터를 준다, 뭐요 정도, 요 정도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안 했었네요. 지축이 없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위에도 제가 질문 하나 써놓은 게 이런 질문을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임의의 벡터장은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답은 NO입니다. F가 있으면 그레디언트 F를 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물론 그 저기 내적 행렬이 이렇게 101001로 주어져 있을 때라는 가정 하에지만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구할 방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F라는 어떤 R2에서 R로 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실제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F라는 벡터장이 주어져 있을 때이 벡터장을 그레디언트로 갖는 F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묘한 포인트인 게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갑자기 또 펜이 안 써지네.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 F가 있으면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F가 있으면 도함수를 F로 갖는 어떤 F를 우리가 많은 경우는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변수 이상으로 가면은 어떤 F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 dx분의 d라고 쓸게요. 여기는 그레디언트라고 쓸게요. 어떤 벡터장 f가 주어져 있을 때이 f를 그레디언트로 갖는 그 원래 원시 함수라는 게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 그대로 화살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그 저기 랜덤하게 만들었을 때 그레디언트가 그 벡터장이 되는 이 캐피탈 F가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존재 안할것 같은. 그리고 사실 2번 질문을 생각해보면 1번은 당연히 또 노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아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폐경로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경로를 따라서 그 선적분, 요 F를 선적분 했을 때그 0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벡터장이 무언가의 그레디언트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저기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이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원래 그 FTC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예. 잠시만요. 이 부분을 지우고. 오! 제가 남의 것까지 지워버렸죠. 원래 FTC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쪽은 A에서 B까지 어떤 그 도함수를 적분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원시 함수의 경계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와 같다는 게 일변수 FTC였는데, 이 FTC는 정의 여기 X축이었잖아요?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이러한 함수를, 여기
어떤 함수의 도 함수를 면적을 계산하면, 아, 면적이라기보다는 이도 함수의 면적을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원시 함수의 양끝 값에서의 차이를 본 것이 같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선 지금 정의역이 x축인데, 정의역이 x축이 아니라 xy 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이어도 똑같이 성립을 할까? 성립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면 될까?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조기 선생님 여기 그려주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아, 그, 두 번째 거에 대한 발레 같은 걸 찾고 있어요. 아, 두 번째는 저는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발레가 있나요? 같이 이따 계산해볼까요, 같이? 네. 네. 네, 아니, 왜 계속. 제가 옛날에 찾았던 발레가 있어요. 수업 때 썼던. 근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봅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옵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패드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이래? 꺼지지도 않네. 아, 호기. 와, 오늘 뭔가 말을 안 듣네요, 기기들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원래 일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FTC를 썼던 거를, 지금 요게 하나의 세트인데, 썼던 거를, 정의역이 X축의 일부분이 아니라, 정의역이 XY 평면상의 이런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FTC를 똑같이 서술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FTC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좌변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등호까지는 똑같이 쓰고, 좌변에는 뭔가 적분이 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를 따라서 무언가를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경로라는 의미에서 dr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dr이 이 화살표, 작은 화살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f 뭐 빼기 f 뭐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말았던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 물리학에서 배우는 이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말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물건을, 상자를 힘을 이렇게 가하면,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요. 힘을 이렇게 가하면은 이 상자는 잘 밀릴 거고, 지금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 마찰 없음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을 가하면 상자는 잘 밀릴 거고, 똑같은 힘을 이렇게 가하면은 상자는 가만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하면은 이것만큼은 안 밀리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밀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밀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하는 힘을 두 개로 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평 방향의 힘, 수직 방향의 힘. 분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벡터의 그 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게 증문수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벡터를 화살표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두 개의 합으로 보자면, 세로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 성분은 상자를 움직이는데 전혀 역할을 못 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수평 방향의 힘만 상자를 미는 역할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수평 방향의 힘이 얼마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가하는 힘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이 상자를 미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적 행렬을 1001로 했을 때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우리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은 여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X 햇으로 썼을 때 F와 X 햇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적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할수 있냐면 2차원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2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이 상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있습니다. 공, 뭐, 질량이 1kg짜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공을 내가 여기서 1m만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부르는 뭐 대충 10 뉴턴이라고 칠게요. 우리 힘의 단위는 10뉴턴입니다. 아, 그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우리가 보통 칩니다. 그래서 10뉴턴의 무게를 이기고 내가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1m. 그래서 10뉴턴이라는 힘만큼 가하면서 1m만큼 들어 올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에 가해지는 힘은 여기서도 10뉴턴, 여기서도 10뉴턴이고 사실 어느 점에서나 이 공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 보면은 모두 다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10뉴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10뉴턴이란 표현도 너무 좀 그런가? 그냥 아예 더 저기 직관적인 표현으로 쓸게요. 여기 킬로그램 포스라는 게 있는데 1kg짜리가 받는 그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점에서도 1kg짜리 무게, 1kg짜리 공이 받는 힘이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이 상황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뭘 표시한 거냐면은 어떤 위치에서 1kg짜리 공이 받는 힘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다 똑같죠.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X, Y라는 그 좌표 평면상에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수 있냐면은 F, X, Y는 X 방향으로는 크기가 0이고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인 어떤 벡터장으로 만들 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단위가 있지만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가 있지만 일단 이 단위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두 분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하는 설명.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뭘할 거냐면은, 공을 여기에서 손으로 잡고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경로를 따라갈 거냐면은 이런 경로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동안에 제가 뭘 계산할 거냐면은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도 힘입니다. 제가 아까 그 상자를 미는 여기 상자가 있을 때 상자를 이렇게 힘으로 밀었잖아요. 상자를 미는 힘을 계산한 거랑 똑같이 제가 공을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힘이 얼만큼의 그
힘이 얼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힘이 한 일은 사실은 이만큼 움직였지만, 공은 이만큼 움직였지만,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이 힘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공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그러면은 이 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공이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이 힘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세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만 이 힘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모든 경로를 제가 아주 짧은 경로들의 합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짧은 경로들의 합으로 보고 싶은데, 하나하나의 경로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경로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서 수평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수직 방향으로 얼마가 움직였는지만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우리는 수평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위치 에너지라는 걸 배우는데, 위치 에너지 보통 어떻게 우리 배우냐면은, MGH라고 보통 외웁니다. 요거. 외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무거운 물체일수록 어떤 그 위치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이건 중력 가속도인데, 지금은 그냥 고정을 해놨습니다. 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높이. 높이에 비례해서 어떤 그 증가하는 값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1m를 올라가든, 이렇게 1m를 올라가든 이 값은 똑같단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내가 공을 이렇게 움직이든 수직으로 움직이든 높이만 똑같다면은 이 중력이 한 역할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경로를 이렇게 움직였는데 중력이 이쪽 방향이다? 좀 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공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아래로 내렸어요.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힘은 이쪽 방향으로 가해졌죠. 그러면 결국은 그, 뭘 계산한다는 걸알 수가 있냐면은, 이 각도에 대해서, F,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이게 되거든요? 여기 됩니다. 지금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서, 아, 이번엔 저기 색깔을 해서 그릴게요. 공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경로상에서 공에 가해지는 힘은 이쪽 방향이었어요. 제가 뭘 계산할 거냐면은, F랑 DR, 여기서 DR은 지금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둘 간의 내적을 계산을 해보면은 F 코사인 세타 DR이잖아요. F 코사인 세타로 봐도 됩니다. F 코사인 세타를 보면은 이 힘을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한게될 거예요.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보고 싶어요. D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공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요게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여기 D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결국 이게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게 뭘 계산한 거냐? 힘이랑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랑 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전체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뭐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직선으로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 값은 항상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얘기하는 게 아까 여기 있었던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레디언트. 왜 그레디언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레디언트라고 칠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이 화살표라고 표시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그레디언트라고 치고 내적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 내적했던 것처럼. 이건 무엇과 똑같다는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어떤 값, 빼기, 여기에서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어떤 값, 이랑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높이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값이 주어져 있다. 이 높이가 같은 높이의 공들은 모두 똑같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이가 같은 어떤 그 공들은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경로에 무관한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그두 위치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은 R, B, R, A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 노트에 있는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랑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그레디언트 F랑 이거랑 똑같이 놓은 건데, 그럼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긴 원시 함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게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냥 F라고 쓸게요. Fx, y는 여기는 사실은 0이 아니라 어떤 상수여야 되는데 그냥 0이라고 칠게요. 0,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다시 쓸게요, 다시. 자,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y 더하기 어떤 적분 상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그림으로 가서 다시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이 경로를 따라서 각각의 점마다 그 델 F라는 어떤 그 벡터가 주어지고 이델 F를 델 F를 이 방향 접선 방향이랑 내적을 해서 그걸 모두 더한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델 F의 원시 함수에 해당되는 이 F를 시점에서 계산한 것, 종점에서 계산한 것. 사실 여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FB, FB, FA. 이런 식으로. 이두 개의 값과 똑같더라. 이게 생긴 걸 보면은 결국 일변수 함수에서의 FTC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안 지워지게 여기 다시 쓸게요. 아, 델. 그레디언트를 내적한 것을 모두 더한 것은 F 그냥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FB 빼기 FR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 아, 예, 뭐 아닙니다. 먼저 하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이 지어졌어요. 제가 할 말은. 네, 혹시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슬랙에 네. 하나 PDF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좀 여기에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할 오늘 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할 얘기들도 좀 있고, 약간 그림들이 설명하기에 좋은 그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슬랙에 방금 올렸거든. 올라갔나? 예. 네, 올라왔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천천히. 예. PDF가 또 아까처럼 저기 표시가 안 될까 봐. 아, 일단은 예. 한번 올려보고. 예. 아니면 이미지로 해야 되나? 그냥 캡처를 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보이시나요? PDF가 되게 많은데 네, 일곱 여섯 장이네요. 장. 네, 좀. 네, 저는 보이는데 나머지 분들도 보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따로 아이패드 옆에다 놓고 지금 보면서 보고 있어서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순서는 바뀐 것 같지만. 예, 그러면 뭔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 이걸 그 화면에 따라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도와 따라 아, 여기 화면 우상단에 저기 눈 번개 맞는 눈 아, 보이세요? 예. 저거 누르시면 네네. 돼요. 예. 예. 아, 저를 따라다니는군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그러면 그냥 뭔가 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계속 지금 이제 강성호 선생님께서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뭔가 뭐 힘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로 지금 다변수 미적분학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슬랙에도 얘기가 나와 있는 게그 다변수 미적분학을 좀 이제 전자기하학이랑 엮어서 좀 나머지 이제 뭐 다이버전스나 스톡스 뭐 가우스 이런 이론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실제 사용 사례고 하니까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살짝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틀리지 않을까? 교수님이 보면 혼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래서 먼저 이거 1번으로 제가 적어놓은 이 친구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걸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지금까지 저희가 그 얘기한 내용을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필드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드라는 거는 최소한 2차원 이상의 어떠한 공간, 그러니까 공간에서 뭔가를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칼라 필드라는 게 있고 벡터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x, y 축이 있는데 f, x, y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x랑 y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높이처럼 나와서 이런 지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얘기를 한 값이 있죠. 여기 얘기에는 뭐 del f라고 하는 이제 그레디언트 나블라이프죠. 예, 그래서 f 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어떠한 그어이 xy 값에서 그 값들의 이제 fx 값 f 값이 이제 최대한 변하는 지점 그 지점을 그렇죠? 디렉셔널 리버티 그 값의 방향으로 정의되는 어떠한 그 벡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칼라 필드에다가 이 연산자를 가하면은 다음과 같은 뭔가 벡터 형태의 벡터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X 값, Y 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에 1번 그림에서 실제로 우리가 X1, Y1을 잡고요. 아까 그냥 뭐 수학적인 건잘 모르겠고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서 뭐 색깔을 좀 바꿔서 하면 뭐 여기도 기울기 값이 있을 테고 여기도 기울기 값이 있을 텐데 그냥 최대가 되는 지점을 잡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 있는. 그래서 이 지점을 잡고 각 지점마다 그런 지점들이 있겠죠. 그 최대가 되는 그 del f 값을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 보면 xy 평면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산자 델인가요? 뭐 나블랑 아무튼 이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는 스칼라 값을 스칼라 필드를 뭔가 벡터들의 필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이 벡터 필드를 보면 그냥 상상하기 쉽게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벡터라는 건 뭔가 흐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뭔가 파란색으로 뭔가 동그라미를 두면 얘는 이 화살표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또 B라는 걸 두면 저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는데 간 다음에는
이 값이 이 필드라는 거는 각 지점마다 지금 화살표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여기쯤 갔을 때는 이제 B라는 게 이제 B1이 있고 B2로 가면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기 화살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흐르는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필드를 관심 있게 다루는데 스칼라 필드, 벡터 필드고 이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이 그림이 예뻐서 이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깔끔한 그림을 우리가 계속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선작분인데 이 선작분에 대한 것도 이제 물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여기서 뭐 DSE 이건 뭐 전기장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F에 DR 이렇게 벡터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선 위에서의 변화, 이 경로에서의 변화량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XY축에서 X에 예를 들어 어떠한 단, 어, 그 얘기했던 그 우리가 그 기저를 1001001로 잡았을 때그 단위 벡터 뭐라고 할까요? 기저들이라고 할까요? 제가 용어를 계속 섞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의 변화를 쭉 보는 거라면 여기서는 이제 이 x축을 사실 이렇게 곡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곡선에 서 있는 입장이라면 직선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 곡선이지만 p1, p2가 쭉 당겨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곡선에서의 미소 변화들 dr의 를 따라가면서 적분한 걸 이제 선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거를 약간 내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적을 우리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제가 느끼는 물리학에서의 용어 느낌은 내적은 이쪽 성분만 보겠다. 이쪽이 기여하는 것만 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X축, Y축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X축, Y축이 아니라 뭔가 이런 좀 위치 따라 DR의 크기는 같겠지만 방향이 바뀌는 이 단위로만 보겠다. 이쪽 성분만 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선적분에 대한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을 조금 더 다르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방향만 그 성분만 보겠다는 걸 이제 내적 기호로 저는 사실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거안 보겠다는 거죠. 아까 그 강성우 선생님이 이제 뭐 물체 떨어지는 거볼 때도 우리 X 방향 관심 없다잖아요. X 쪽은 Y만 보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그 아까도 얘기한 그 정민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뭔가 최적화 문제나 이런 게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있을 때 특정 방향만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들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놓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벡터 필드인가? 그 화살표가 한쪽으로 막 모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한쪽으로 모이는 것이 그게 최대 값이어서 그쪽 방향으로 모인다는 뜻이신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될수 있는 거죠. 얘를 이게 사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려졌는지 저도 조금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실제로 뭔가 네. 그 이번엔 이제 그냥 이 그림만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잠시만요. 그치? 그림 그리는 게 어디였지? 펜을 보면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 경제나 이런 데서 보면 최적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최소 비용 같은 걸 구한다 했을 때 네. 이 fx가 예를 들어 어떠한 뭐 비용에 대한 값인 거죠. 사실 여기 xy가 그런 걸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사람들 수
하나는 뭐 사람들 수고, 뭐 하나는 또그뭐 경제 능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떠한 이런 가상의 F에 이게 XY가 아니라 더 많은 요인들을 넣어서 어떠한 공간을 공면을 만들 수 있겠죠. 상상은 안 되지만 그랬을 때이 값이 뭐 사람이 많으면 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뭐 사람이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접근성도 어려우면 비용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떠한 숫자들로 나오고 그것에 어떠한 조합을 잘 짜면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소값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이제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최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로컬 미니멈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걸 찾고 싶잖아요. 전체에서 가장 최소값. 그런 문제들이랑도 이제 연결이 되고 사실 이 문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경제학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머신러닝이나 AI에서도 쓰는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이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예, 이해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K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저기 X 제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증가는 다양하게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검은색 점에서도 이쪽으로도 증가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증가할 수 있고 증가는 할수 있죠. 다양하게. 근데 가장 빠르다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학부 때 배울 때 너무너무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방향은, 그래서 써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방향 있죠? 이거 이제 스키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스키 선수는 선수 경기 중이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뭐 풍경 볼 생각 없고 그냥 빨리빨리. 가장의 스릴을 즐길 사람이니까. 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스릴을 즐긴다라는 개념도. 제가 여기 지금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지금 이 어떤 그 이변수 함수예요. 여기 그 x랑 y에 대해서 높이가 있는 어떤 그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스키 슬로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레디언트 방향만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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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 도착한 곳에서 또 가장 가파른 방향, 도착한 곳에서 또 가장 가파른 방향. 이렇게 가파른 방향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딘가에 꼭대기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네. 바로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여기도 꼭대기고 여기도 꼭대기인데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꼭대기지? 라고 어느 게더 높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여기 썼던 그 스키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방향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 물의 흐름 혹은 뭐 스키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이 사실 직관적으로 안 그려지니까 수많은 비유를 써서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거죠. 뭐든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넣어서 우리가 조금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도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아, 저기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름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인데, 네. 뭐냐면은, 한 점에서, 이게 한, 그, 올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찾아갈 거냐면은, 이게 그,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알파는 뭐냐면은 얼만큼의 크기로 갈 거냐, 한 발자국을 얼만큼으로 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알파 값 찾는 게참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그쵸, 넘어가는 그쵸, 그쵸.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기법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레디언트, 현재 그레디언트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모멘텀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저런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약간 앞으로 우리가 필드에 대해 다뤄야 되니까 좀 관련된 뭔가 내용들을. 아, 네, 씨, 감사합니다. 역시 수학하시는 분들이 엄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선생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네, 따라가고. 이게 뭐 이해는 못 하셔도 되고요. 약간 교양처럼 들어주실 분들은 들어주셔도 되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핸드폰도 잘못 쓰는데, 저도 참 내가 이걸 이해도 못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좀 웃기지만, 간단하게 뭔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부러 좀 책을 찾아보고 왔으니 말씀만 드리면, 아,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고요,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관측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로라는 건 이제 전하 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J 같은 경우엔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플러스 이런 전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전기적인 성질이 뜨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경우. 네, 맞습니다. 저 퍼세 선생님, 노벨 물리학상 따신 분께서 쓰신 교과서고요. 레처부터였나? 아무튼 이 로가 전기, 뭐 전하 혹은 뭐 그런 것들, 그게 가만히 있는, 대체로 가만히 있는데요, 얘 밀도, 그리고 얘이 J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볼드체죠. 이 전하를 가진 무언가가 흐를 때 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흐르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흐르는 거고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치이 값들이 어떠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뭔가 우리가 봤던 흔히 본 어떠한 점이라던가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변수 미적분화을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저희끼리 이제 전자기학을 수업을 이제 물리학과 학부생들이 배울 때 사실 전자기학이라고 쓰고 벡터 계산 수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벡터 계산 수업을 그 이제 수리물리라는 과목에서 배우는데, 그걸 배우면서 한 학기에 대부분 학교가 그걸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이 벡터 계산 안 배웠거든요. 근데 안 배웠는데 이거 수업은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웠는데 이걸 전자기학은 하면서 이거 수업은 또 따로 나가면서 역학도 이제 이걸 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벡터 계산만 세개 과목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근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당장 모른다고 뭐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네다막 B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돌아와서 간단하게 맥스웰 방정식 의미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로뭘 우리가 그러면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식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이제 배울 그런 가우스 이론이나 가우스 디어리나 스톡스 디어리엠은 좀 수식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2시 5분인데 최대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 렉처 노트를 막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거나 뭐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우선은 시간이
이 주어진 시간상 우선은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법칙은 뭐 쿨롱의 법칙 혹은 뭐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그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뭔가 폭발돼서 나가는 값이다라고 렉처 노트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물리 그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근데 약간 표현을 바꾸면 이 전기장이 얼마나 이제 폭발돼서 나오는지 어떤 점에서 나오는지를 다양한 방향에서 나오는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기장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어떤 한 점에서 생성되는지라고 이제 전자기학에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읽을 때그이 전하 밀도가 전하가 그러니까 전하 밀도라는 말도 빼고 어떠한 전하가 전하량이 전기장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라고 얘기해서 이 전기 생성하는지에 대한 식이고요. 그래서 이 전하량을 전하 밀도를 소스 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중심 얘에서 나온다. 전기장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기장을 만드는 건얘 전하 밀도다.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은 이 다이버전스 내용을 나중에 생각하면 뭐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웃긴 건 이제 전기장 배웠으니까 자기장에 대해 봐야잖아요.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0이에요. 뭔 뜻이냐면 자기장에 대한 어떤 원천, 소스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 여기서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형태로 보면은 저기 중력 같은 거 질량이 있으면 뭐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뭘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전기장도 그런 거예요. 전하를 띤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전기장은 생겨요. 근데 뭐 때문에 그냥 생기는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소스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장을 따로 만드는 뭐 차지는 없다라고 하고 또 그걸 이제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강성 선생님 뭔가 뒤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으로 어떠한 소스 텀 하나로 자기장이 생기는 건 없다.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밑에 내용은 세 번째 이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면 어떠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전기장에 컬 회전이 생긴다. 우리가 이 컬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죠. 뭔가 회전하는 양이라고. 되게 웃긴 거예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이게 밑에는 이제 미분 기호니까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회전하는 값이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값이 생긴다. 좀 방향을 같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라는 거고요. 밑에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들이 흐르면 얘는 이제 당장 안 보더라도 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에 회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법칙은 이제 뭐 비오사바르 법칙, 뭐 암페어 맥스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전기적으로 자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실 이해할 필요는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수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값이 벡터장에서 뻗어나가는 값을 이제 이 다이버전스로 보게 되고요. 벡터장에서 어떤 회전하는 값을 컬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제로 이제 전기장, 자기장을 가져와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혹시 강성 선생님 저거 지금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거 두 개는 사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가 더 좋은 설명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뭔지가 좀 익숙해야 사실 이게 알수 있는 거라서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조금 재밌는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일단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나으려나? 이게 낫겠다. 이 비오사버르 법칙 그 처음 발견한 게 아마 웨스테르든가라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이 실험이거든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있던 나침반이 여기에 그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를 흘렸더니 여기 있던 나침반이 원래 N극, S극을 가리키고 있던 게 갑자기 이 도선 주위로 이렇게 정렬을 하더라. 나침반이. 라는 그런 그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뭐지? 그 전기를 흘리지 않으면은 나침반은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여기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갑자기 나침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 근데 이 돌아가는 방향, 나침반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지자기라고 부르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나침반들이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도 지구의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길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방향을 반대해야 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침반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나침반에 놓여 있는 공간에 자기장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침반들이 이렇게 그 거기에 정렬을 하는 건데, 갑자기 전류를 흘렸더니 나침반이 이렇게 그 되더라? 그러면 이 도선 주위로 뭔가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돌아가는 화살표 보면은 우리 이제 이거 생각나잖아요. 요거 생각나잖아요. 그 앞에 그쵸, 회전, 그 칼. 컬을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식화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 거죠. 여기에 J라는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뭔가 회전하는 자기장 성분이 생기더라. 회전하는 자기장 성분? 아, 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원래 식 어디 갔죠? 아, 네네. 여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전류가 있고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러면 자기장의 컬이 뭔가 이 전류랑 연관이 있겠구나. 여기 물론 어떤 비례 상수가 있어서. 그래서 비례 상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왔지만 사실 비례 상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그 뭔가 저런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게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전기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자기장이 전기를 만든다. 정확하게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을 만든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석을 N극, S극이 있는 자석을 여기다가 움직였더니 갑자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석에 가만히 있으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자석을 움직이면 불이 들어와요.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필라멘트, 여기 전구가 있으면은 자석이 움직인다? 자석이 움직인다? 그런데 자석은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석을 움직이다라는 것은 이 코일 주위로,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변한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이 코일을 감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감는 전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컬 계산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 시간에 대한 여기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뭔가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실험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부호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에 컬이 생긴다. 그다음에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에 컬이 생긴다. 결국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고 전기장이 자기를 만든다. 라는 얘기고, 저거 두 개가 합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전자기파 또는 빛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이 유전율이라는 값과 이 투자율이라는 값인데 이두 값이 서로 독립된 값이 아니라 이거 두개 곱한 거에 루트 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의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써 빛의 속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원래는 빛의 속도가 뭐 무한대고 바뀌는 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항상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든 등뭐 그런 게 시작점이 여기 전자기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과학 뭐라고 할까요? 과학사 상식은 약간 흐르고 넘치도록 흐르고 넘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어디 가서 아는 체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러한 뭐랄까 이런 다이버전스나 컬 이런 값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수학에서 특별히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아까 전에도 보면은 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선적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폐곡선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뭔가 이제 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분을 얘기할 때도 A와 B의 경계가 닫혀 있는 경우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거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그 TA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점이면 0 차원에서 선으로 1 차원에 대한 바뀌는 그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면 나머지 이제 그 다이버전스 디오리엄과 스톡스 디오리엄은 이제 그 2차원 이제 1차 이제 2차원에서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에로 바뀌는 그 펀더멘탈 뭐 디오리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좀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 쪽에서 그건 잘 모르는데 뭐 그래서 펀더멘털 디어리 오브 디어림 포컬뭐 다이버전스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사실 한번더 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순서를 이제 아마 이게 이 책상 가우스 이론부터 해서 좀 거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꾸로 우선 저는 이게 더 빨리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가우스 이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스가 있으면 여기서 전기장이 나온다고 했죠. 이 전기장을 이 소스에 대한 전기장을 구할 때 어떠한 폐곡면 여기 완두콩처럼 되어 있는 이 폐곡면으로 싹 감싸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전체는 이제 면적은 S인데 아마도 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특정 일부분만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미분과 적분을 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특정 부분을 봐서 그 부분을 합을 하든 뭐 부분에 더뭐 변화율을 보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한 번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제 부분을 떼냅니다. 이제 부분을 떼내는데 뭐 그냥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D처럼 우리가 어떤 소스가 있는 그 공간을 폐곡면으로 싼 공간을 엄청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쪼개서 그 작은 이 하나를 꺼내볼게요. 꺼냈을 때 어떠한
공간이 있겠죠? 이때 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을 때이 내적을 한다는 의미가 관심 있는 방향만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심 있는 방향만 보는데 DAI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부분 면적을 잡았을 때 그때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네. 여기가 수직인 방향으로 이거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수직한 방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이 수직한 방향에서 또 F라는 값을 내적을 합니다. F라는 값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소스 텀에서 나오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F가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우리가 이제 전기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E인 거죠. 그러면 이 E의 값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기 A에서 떼왔다고 하고 B에서 떼왔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에서는 이 값이 요만한데 B에서는 이 값이 작을 수도 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화살표가 그렇습니다. 위치마다 이의 값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저희가 벡터장 그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소스가 있고 여기서 나가는 이 전기장의 양이 위치마다 다른 거예요. 그 크기나 그 양이라고 할수 없죠. 그 전기장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선 요만하고 화살표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방향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 다 잘라서 보는 거죠.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른데 이때마다 다 뭔가 단위 이제 그 이제 작은 이제 부피들로 나눠서 그 부피에 이 표면적의 수직한 방향과 이 전기장의 방향을 내적을 합니다. 아까 내적할 때 얘기한 게 우리가 관심 있는 방향만 본다고 했죠. 그 양을 DA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을 보는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방향만 보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 양을 무수하게 작게 잘게 쪼갠 걸 나중에 다 합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씩 달라도 결국 다 합치면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더라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여기 전체 VI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VI라는 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전체를 굉장히 I가 이제 작은 양이니까 작은 부피로 나눠서 그 부피 덩어리에서 전기장이 이제 나가는 양을 이제 합한 거죠. 이제 이 VI는 이제 작은 양이 아닙니다. 네, 전체의 부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그 값을 여기서 보면 0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뭐 용어 같은 건 div f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굉장히 미세하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그림처럼. 굉장히 잘라서 굉장히 작게 자른 어떠한 단위 부피 같은 걸로 그 부피마다 지나가는 전기장 뭐 나가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걔네들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이 div f가 여기 적분 기호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피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전체 부피에 대해서. 근데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 먼저 이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 부분이 여기에 V에 DV가 곱해지는데 사실 이 DV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미트 V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우개로 잘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V가 내적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친구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이 리미트 v가 0으로 할때 v분의 1이 사실 dv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v분의 1분의 dv면 곱해지면 뭐 1이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값만 이렇게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수식적으로 표현해도 이것도 막 엄밀한 수식은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중심에서 뭐가 나가는 값을 태공면으로 이렇게 잘 잡았을 때그 공면의 모든 곳을 미세하게 쪼개서 그 쪼갠 곳에서 이제 나가는 값들을 싹 합하면은 다음과 같은 가우스 디오리움 수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부피죠. 그 부피라는 건 사실 뭐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3차원에 대한 내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면적이죠. 2차원입니다. 2차원에 대한 물론 2차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벡터 필드를 내적을 하는데 2차원에 대한 내적 값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 FA-FB로 이것과 거의 같은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은 사실 0, 아, 좀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점이라고 하면 0차원이고 이제 이 그쵸? 여기가 이제 그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차원이란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이 우리가 네네 이게 조금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어떠한 미분된 함수보다 이제 여고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걸 이제 미분을 뭔가 차원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f 프라임 x가 와 f와의 관계를 뭔가 제가 이제 준비를 좀이 부분을 매끄럽게 안 가는 것 같은데 네그 이렇게 두 함수 값에 대한 이제 빼기로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약간 말이 잘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그냥 가우스 이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사실 여기는 우리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건데 여기는 이제 부피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2차원 면적을 이해하기 쉬울 때는 면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3차원에 대한 값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3차원에 대한 값이 이해하기 쉬운 거면은 3차원의 값을 이해했을 때 2차원에서 나오는 값과 값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약간 차원을 넘나드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적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선이었는데 어떤 fx에 대한 이제 선이었는데 적분하면 이제 얘 면적 값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1차원이고 굳이 얘를 면적이라고 하면 2차원이니까 그러한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 정리 꼴처럼 이제 나타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게이 다이브. 이 다이브가 사실은 얘거든요. 여기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전기장의 발산하는 값이 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이게 처음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막판 가서 가지고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발산되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꼴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제 그쵸? 부피에 대해 적분한 게 면적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 쪽에서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있고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 공간이 예를 들어 이렇게 네모네요. 네모난 거 적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형태면은. 그러면 근데 이 폐공면이 임의의 폐공면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냥 동그라미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냥 진짜 굉장히 유용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분 적분의 힘이라고 할수 있죠.
우선은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도와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뭔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예.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F랑, FDAI랑 아니지, 이걸 적분한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적분을 안 하면 네. 면적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아, 네. 그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그 우리가 아까 이 다이버전스 값을 정의할 때이 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면적에서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값들을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를 볼륨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F를 면적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를 볼륨 적분을 안한 거를, 이건 SI가 아, 적은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작은 볼륨에 작은 거, 대한, 네, 작은 볼륨입니다. 예. 이게 네. 로케이션이 잘안 보이네요. 아,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이해가 작은 됩니다. 볼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 전체 볼륨들을 다 합하는. 네네네네. 지금 이 그림은, 결국은 원래 부피를 작은 부피로 나누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적분에서 하는 이제 여기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이제 작은 이런 막대들을 만들잖아요. 그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사실 적분이라는 게 어떠한 차원이든 간에 이런 뭔가를 잘게 쪼개서 구분 무적분 얘기할 때 잘게 쪼개서 잘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얘가 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고 어떤 부분은 여기 뒷부분 네모에서는 방향이 좀 다르고 이런 얘기들 할수 있는데 이제 물리학 관점에서 적분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그 사소한 차이들 이런 걸 저희 뭐 플럭추에이션 뭐 이런 오류 에러들도 서로 다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싹 무마시켜줘요. 그래서 전체적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물리 실험을 할때 어떠한 값을 볼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적분 값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류 같은 게다 서로 상쇄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또 이제 정영영 선생님 계시니까 생각을 하면 어떠한 지역에서는 뭐 물가가 뭐 이렇게 요동치고 어떤 지역에서는 유지다가 바뀌는데 그게 싹 합치면은 그 요동되는 값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결국 어떤 값이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이 적분에서 그런 걸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오류들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게다 더하면 사라질 거야. 그 값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약간 그런 믿음을 갖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네.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 다이버전스의 실제 정의예요. 예,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전 P가 빠졌어요. 아. 이게 전 P에서의 다이버전스 F의 정의거든요. 지금 예, 밑에 전기가 적어놓긴 소스 했는데. 텀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VI는, 이 VI는 전 P를 포함하는 영역을 볼륨이 0이 되도록 슈링킹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 그렇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볼륨을 줄여나가는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은 상황에서 이변수 정도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네모를 그려놓고 네모의 볼륨을 줄여나가는 걸 실제로 구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x 플러스 fy가 나와요. 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그 vi라고 했을 때요 요런 것들을 다 합친 거랑 그다음에 그 없어져 버렸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요거랑 그다음에 그요네 방향으로 F를 더한 거랑 그다음에 요한 점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더하기 라운드 Y분의 FX라고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라운드 FY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 차원에서 여기 점 찍고 이 영역을 준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슈링킹 해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F는 적절하게 뭐 주고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F가 FX 플러스 FY가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약간 폐공면을 대충 잡고 그냥 미세하게 자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수학할 때는 그쪽에서는 좀뭐 슈링킹이라는가 약간 용어가 더 엄밀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글 차지가 있을 때 네네 그쵸. 그 주변에 전하량? 그 주변에 생성되는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네. 물리학에서 딱 저희 첫 예제입니다. 전자기하고. 근데 이게 적분이 그냥 되지가 않거든요. 면적분이. 왜냐면 여기 싱귤래리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락도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적분은 어떤 뭐 폐공면이면 모양에 관계없이 이제 약간 일정한 어떤 그런 성질이 있죠. 그 아까 싱귤래리티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그 뭐냐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적분하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사실 다이버전스 1을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좀 어뷰전 오브 노테이션을 쓰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 그러니까 약간 어뷰전 오브 노테이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근데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래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벡터 폼이고, 아, 예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예 폼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폼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 저거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네네. 강상우 선생님 보여주신 게네 저런 식네 저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네 밑에 이렇게, 내고 계신 거 예. 네. 이렇게 보면은, 다이버전스는 이해가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중간 거가 조금 아직도 약간 애매해요. 그리고 컬 얘기 어떤 나오는 거. 아컬두 번째 거 저도 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사실 그 1차 선에서 면에서 부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컬을 먼저 하기보다는 다이버전스를 먼저 한 이유가 좀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좀 고민을 한게 이게 뭐 그림 정리랑 이런 거다 손으로 풀어놓은 게 있는데 얘를 그걸 수식으로 올리는 게 이제 따라갈 수 있으면은 더 신기하다 하면서 보는데 이게 이 직문수에게 좋은지 좀 애매했어서
넣진 않았는데. 컬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조각조각 맞습니다. 나눈 다음에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그 더한 거는 돌아가는 그 그러니까 선적분을 한 거는 네. 그 반대 방향으로 상쇄되는 게 없어져서 다 결국 경계만 남을 것이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직도 그 갭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이 경계를 따라서 선적분한 거랑 그다음에 이한 포인트에서의 컬이랑 같다는 거, 그걸 제가 아직 그 갭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아, 이게 좀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컬이라는 게 결국 숫자 하나잖아요. 아까 아니죠. 아, 컬이 숫자 하나라고 할수 없구나. 아, 저 벡터죠. 근데 이제 컬 값이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가면 이렇게 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컬 값이 계산을 하고 나면 XYZ에 대한 어떠한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뭐 R2라고 치면은 뭐 값으로 봐도 되죠. Z방향 네. 성분만 본다고 하면. 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점 하나가 제가 이제 강 선생님께서 갭을 느끼는 게 어떤 건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컬 값을 이 부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수도관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물 흘러갈 때 보면은 여기 흐름도 다르고 여기 흐름도 다른데, 그거를 여기 흐름도 다르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전체 물이 흘러가는 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어갔거든요. 회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좀 뭐라고 할까, 설명을 좀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해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덜 직관적이어서 충분히 이 가우스 이론만으로 보시는 분들이 뇌용량이 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가우스랑 그린 정리랑, 아 그러니까 스톡스 얘기, 그런 스톡스 띠어림 얘기하면 그린 정리까지도 그냥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뒤에 약간 재밌는 예제 아닌 예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좀 보면 뭐 수학은 몰라도 다이버전스랑 컬이 뭔지는 조금 알겠다가 될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녹화는. 근데 그 제가 지난 직문수를 봤을 때그 이런 뭐 그린 정리, 컬, 아 저기 스톡스 정리,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시어링 같은 게 성립한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채널지기 님께서 그게 왜 설명하는지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걸 하려면은 너무 길어지고 또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톡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정리를 설명하기에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력장이랑 오늘 설명해주신 이 전기장 자기장만큼 좋은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렸던 건데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걸 못했습니다. 아까 어디 갔죠? 이거 계산해 보기로 했었는데 이거 계산 못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해볼까요? 다음 주에 한번 계산해 보는 걸로 하죠. 네. 아무튼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벡터장 위에서 임의의 폐경로에 대한 선적분이 0이면 그 벡터장은 항상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인가라는 거였는데 발례를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아, 내 시간 좀 애매해서. 네. 시간이 다른 없어서 먼저 아 가죠. 저거 근데 숙제? 계산 뭐 1분이면 하는데 아, 뭐 그러면 한번 그런가요? 보여주시죠. 아 그럼 또아내 마우스로 쓴게 해보고 오래 싶어지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된 건데. 말씀하시면. 아, 이거 그냥 숙제로 해보세요. 아, 예,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숙제로 그,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 그니까 제가 아무 힌트도 안 드릴게요. 일단 해보세요. 네네. 아, 뭐,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요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F고, 슬랙에도 올려봐야겠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F. D. 아, 요거 구해야 돼. 선적분이 0인 거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답은 선적분이 0인 거죠? 그건 모르죠.
산적분이 제 질문은 산적분이 0이면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인가? 이게 발레가 되려면 산적분이 0인데 100, 그레디언트가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냥 네, 그럼 오늘은 레코드는 저도 해봐야 여기까지. 되는데.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